자, 그래서 민성이 C의 21이죠. 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묻고, 아니 가까이 있는 물건이 그게 맞는지 묻고 맞다 아니다 답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확인하는 거. 오,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 자,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your pencil? Okay, this your pencil? 펜슬 한번 써볼까요? PEN CIL. Okay,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This your pencil? 볼륨이 작게 돼 있겠지?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Okay,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누가? 이것은 나. 너의 연필이다. 그렇죠. 이것은 너의 연필이가 누가 다죠? 우리말에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이것을 해서 영어도 똑같이 해보면 누가 this가 다 is your penci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어요? be 동사가 사용됐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너의 연필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this is you are not pencil. This is you are no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너의 연필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This is your not pencil이 아니고요. 너의 연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은 너의 연필이 아니다. This is not your pencil. This is not your pencil. This is not your pencil. Okay, not을 넣는 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줄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sn't로 오케이, 이것은 너의 연필이 아니다. This isn't your pencil. This isn't your pencil. This isn't your pencil. 오케이, isn't가 된다는 얘기는 is not이 된다는 얘기고 is not이 된다는 얘기는 not을 집어넣는 자리는 is 뒤에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너의 연필이 아니다. This is not your pencil. This is not your pencil.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Okay. 그럼 this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thi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이란 뜻은? 이거. 이것이란 뜻이고 어떨 때 쓴다? 가까이 있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가까이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고 또 그게 답니까? 중요한 설명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몇 개예요? 한 개 가까이에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일 때 우리말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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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this. 그러면 이건 뭐였더라 우리말로? 이거의 그 저것. 저것이죠. 영어로는 뭐였죠? that. 그렇죠. 저거는 that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this하고 that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죠.
가까이 this하고 있다, that은 있다. 차이점은 뭐고? 가까이 있는 거 멀리 공통점은? 한계.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 때문에 둘 다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it. 그래서 다음 문장에 등장합니다. 그 녀석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묻고 있는데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This is my pencil. 뭔가 이상한데. 또 눈치 본다. 뭔가 이상한데? This is my pencil. 뭔가 좀 어색한데? Yes의 뜻은 뭐예요? 그래란. 그래, 응, 맞아. It의 뜻은 뭐예요? 그거... 여기 채워 넣어보세요. It is 아니 우리말로 채워보려고 이세 뜻은 그것 이세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지금은 이 뜻이고요 여기다가 채워 넣어주세요 내 연... 근데 그것은 내 연필이다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My So.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오케이, 여기 뭐가 보여요? Is this? Is this? This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It과 똑같다. 그럼 여기 뭐가 보여요? Is it? 여기는 뭐가 보여요? It is. Is it your pencil? 뜻은 그것은 너의 연필이니? 오케이, 그것은 너의 연필이니? Is it your pencil? Is it your pencil? Is it your pencil?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my pencil. 오케이, 여기 뭐라고요? Is it? 여기는 뭐? It is. 근데 이렇게 바꾸고 싶으니까 여기 뭐가 바뀌고 있어요? 뭐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It is this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 Is this your pencil? 여기 뭐가 있어요? It is this. This 안 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래서 여기 뭐가 보여요? It이 뭐예요? It this가 뭐죠? 이러면 뭐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It is this로 바뀌죠. 그래, 이것은 나의 연필이다. Yes, this is my pencil. 여기 읽어보세요. It's this.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 됐습니까? 네. It is this is my pencil이 아니고요. It is my pencil. It is my pencil. Okay. It is 왜 뒤에 왜 this is가 왜 옵니까? 여기에 this is라고 똑같은 게 있는데 this is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됐습니까? 네. Okay. 자신이 연필이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es, it is. Yes, it i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은 너의 잔이? Is this your ruler? Okay. Yes, ruler 한번 써볼까요? Are you L-E-R 그렇죠 이것은 너의 잔이?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그러면 이것은 너의 자다 This is your ruler This is your ruler 이것은 너의 자가 아니다 This is not 너의까지 포함한 이것은 너의 자가 아니다 Your ruler 뭐라고요? This is not your ruler 그렇지 됐습니까? 네.
해. 이세 녀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뭐?누구나만드는세가지방법중에서뭐?비동사를써요.비동사를사용했죠.그러니까 가장 표준이되는게이게기준이고요.이게누가다죠.누가이것이다너의자다.근데여기에아니다하고싶으니까 isn't 만들면되고요.이거뭐하고똑같아요? is not은 Isn't. this isn't your ruler. 그다음에묻고싶으니까 this is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바꾸면 뭐가 된다? It. 만 길어 봤자라고 안 했는데 this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물음표 느낌이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s it? 네? Is this? Ye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your ruler. This 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됐습니까? 그래서 this는 뜻이 뭐고? 이것. 이것이란 뜻이고, 어디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에 맞다. Yes, it is. Yes, it is. My ruler. It is my ruler의 뜻은 그래, 그것은 나의 자다. 그것은 나의 자다. 누가 it 다 is my ruler. 몰라. 그것은 나의 자다. 아,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다른 거 해볼까요? 자, it is my ruler의 뜻은 그것은 나의 자다. 그것은 나의 자다. 그럼 my rul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마이 룰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자는 여기에 뭐가 돼서 묻는 말 되면 돼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올립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그렇지. 어쩐지 뭔가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 뭐예요? What is it? What is it? 그건 What 내 is it? 자야. It is my rul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했더니 Is this my ruler? It is my rul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It is my ruler. It is my ruler. 그럼 이건 What is it? I read. What is this? 그렇지.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그건 나의 자야. It is my ruler. My 오케이. It is 줄였으면 뭐예요? It's my ruler.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What is that? 그렇죠.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맞습니까? This도 that도 다 한번 밀어봤자 In. 계속해서 이것은 너의 풀이니? It is your glue.
Yes, your. 글로 한번 써볼까요? GLUE. 오, 수기여서 확실하게 해왔네. 됐습니까? Okay,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어봤는데. 어?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it. 아, 왜 이래? No, it isn't. No, it isn't. Isn't가 it's not이니까. Isn't. No, isn't your glue? 아 맞네. 아 나를 말하는 거구나. 아. 너의 자풀이니? 아니야. 그것은 너의 풀이 아니다야. 나의 풀이 아니다야. 나의 풀이 아니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했는데 내 게 아니니까 뭐래요? No, it isn't my glu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했더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my glue. 묻고 답하기.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했더니 No, it isn't my glue. 오, 민성이 지난 시간하고 완전 달라.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에이, 잘했어요.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야, 이거 뭐였더라, 이거. 갑자기 기억 안 나지. 그 지우개, 그거 뭐였더라, 그 지우개. 이것은 너의 공책이니? Is this your notebook? 노트북 한번 써볼까요? N, O, T 이까지 포함해가지고 B, O, K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공책이니? Is this your notebook?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No, it isn't Isn't My notebook No, it isn't my notebook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Is this your... 루스터? 지우개! 공부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Is this your eraser? Is this your eraser? Eraser 한번 써볼까요? E-R-A S E R.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단어 쓰기 하나 틀렸는데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